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보다가 차가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어?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니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아니 어쩌다가? 괜찮아. 가벼운 거였어. 아 그래도 교통사고는 모르는 건데요. 저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래. 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그래, 괜찮아. 아이고, 참, 아우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곧 앉으시죠. 네. 그래, 큰아드님은 어떻게 아직도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 얼마 전에 취직했습니다. 아유, 잘 되셨네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월급 받는 일이 제일이죠. 아유, 그럼요. 아,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야죠. 우리 방서방한테 짐 빚돌아... 그래, 저 이렇게 남매를 두셨나요? 아니요. 밑으로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예. 카이스. 거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외국에서 다니고 있구만요. 그리고 저 귀남이도 잔스 거기 있고 뭐시기 그게 거기 미국 학교 나왔는데. 할머니, 카이스트는 외국에 있는 학교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이요. 그래? 그런 거야? 그래, 요즘은 뭐 지방학교라도 저만 똑똑하면 얼마든지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술도 배워두면 좋고요. 할머니, 카이스트는요 그냥 기술 배우는 데가 아니고 수재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 그런 거야. 아이고, 똑똑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아이고, 뭐려. 똑똑하기라면 우리 방서방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아유, 주인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저 혼자서 저렇게 반듯하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울 따름이죠. 물론 우리 방서방도 노력 많이 했겠지만 우리 사돈네의 어른께서 물려주신 천성이 훌륭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아유, 정말 똑똑하고 이쁜 며느라기를 우리 귀남이한테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닙니다. 저기, 솔직히 나이만 잔뜩 먹었지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삼겹냄집 먼저 끌려나와 있는데 졸려 죽겠어. 내가 말했잖아, 제스틴이 새언니. 그 집 식구들도 분위기 비슷하지. 엄마 완전 수다쟁이에 오빠는 허당해. 올케라는 여자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래나 뭐래나 생긴 게 딱 보니까 완전 깐깐하고 답답한 스타일 알지? 아 몰라. 아무튼 다 이상해. 다 이상해. 알았어. 조만간 한번 보여줄게. 야, 당근 멋있지? 내가 이렇게 누구 좋아하는 거 봤어? 오늘 이렇게 비행기에 상의 드릴 일이 좀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우리 손주 며느리 직업이 프로듀서 아닙니까? 맞지, 아가? 네, 할머님. 응, 그래서 내가 그게 뭔가, 뭐 하는 직업인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그게 그런 뜻입니다. 생산하는 사람. 근데 우리 손주 며느리는 왜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밖에서만 생산을 하는 할 게 아니라 안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의를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네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할 거면 빨리 결심을 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아유, 아니 결심을